숟가락이 필요하지 않아? 자. 강동원은 숟가락? 잘생겼어. 멋있어. 나 닮았지. 나 닮았지. 그 어디서 환청이 들리나? 내 스타일이야. 나 닮았지. 어디 환청? 아, 슈라님이 내 슈라님이 나 같은 사람 좋아하니까. 나 닮았지 누가 있어? 아, 나 닮았지 누가 있어? 누가 했어 진짜? 아, 저는 양심껏 그런 거 안 합니다. 진짜 삭발해. 아니, 르릉지님 물음표 너무 많이 치신 거 아닙니까 진짜? 역시. 어? 아니, 이거 물음표를 역시. 저렇게 많이 치면은 역시. 어? 시청자들은 정식해. 이게 강한 이거, 부정은 또 긍정이지라. 세 글자랬죠? 네. 네네. 이거 야한가요? 야한 거라니. 슈라님은 왜 다 그런 쪽으로 생각해요? 아, 이게 어떻게 어디 봐서 야한 거야? 어? 맞아. 강동원? 강동원이랑 초록색이랑 뭔가 관련이 있나 본데. 자, 새로 오신 분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87개. 와, 91개. 와, 100개 찍을 수 있겠다. 여러분들 추천 부탁 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강동원이. 자, 지금 뭘 그리고 있는 걸까? 강동원이 뭘 하고 있어요? 강동원이 초록색이랑 강동원이 초록색이랑 뭐야 이거? 조랭이 떡이래. 조랭이 떡. 그 오랜만에 들어본다 진짜. 조랭이. 와, 추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96개! 4개 남았다. 이게 뭐야 이게? 뭔데 이게? 아, 글씨 쓰면 안 되는데. 글씨 안 돼요. 글씨 써야 하는데. 글씨 안 돼요 이제. 오징어? 어? 자, 이 오징어. 김치? 오징어? 어, 끝났다. 카운터 끝. 와, 자, 이게 끝이야? 끝났어요. 자, 답을 보내주세요. 답을 보내주세요. 이게 끝이라고? 네, 답을 보내주세요. 이게 뭐야? 야, 이거 잘만 했으면 맞췄을 텐데. 아, 이거 아깝다 좀. 자, 정답을 보내주세요. 세 글자입니다. 강동원과 이 정체모를 그림을 한번 잘 조합해 보세요. 그냥 나는 내가 처음 생각했던 거 그냥 보낼래요. 그래서 그냥 숟가락이 아, 이 얘기를 하면 안 되는구나. 세 글자. 야, 누나 맞춘 거 같다. 강동원. 자, 정답 오. 취합 중이고요. 다 보내셨죠? 아니, 잠깐만요. 아, 진짜 빨리 보내세요, 빨리. 이건. 아, 모르겠어. 아, 몰라. 접어. 아니, 세 글자. 자, 세 현재 1등은 산티 님. 이거 보냈다. 야, 이거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1등은 간 것 같다. 자, 다 보냈죠? 정답 공개합니다. 자. 정답은 초능력이에요. 초능력. 어, 이게 둘리야, 둘리. 아, 둘리야? 어, 둘리 초능력. 아니, 나는 강동원하고 얘가 영화 제목이 초능력 그거잖아요. 초능력 다잖아요. 그치, 그치. 초능력 자. 그래서 초능력 자. 근데 내가 왜 초능력, 그래서 내가 그 아이몽님한테 얘기했다니까 숟가락이 혹시 필요하지 않냐고. 어, 그러니까. 원숭이 아니야, 원숭이. 그래, 이게 둘리야. 유리겔라. 초능력 둘리지, 내 둘리. 친구. 둘리하면 초능력 내 친구죠. 아, 요리 보고. 이게 둘리야? 어, 둘리지 딱 봐도. 야, 한 명 맞췄네. 야마코 누나 한 명 맞췄어. 어. 야, 이뤘어, 산티가. 와, 아직, 와. 자, 야마코님 초능력 맞췄고요. 세인트 외계인, 야, 나는... 슈라, 야, 모른다요. 나는... 태경 둘리, 특이하구나, 비콘 내가. 원숭이. 야. 나 마지막에 나도 원숭인가 했는데. 원숭이 닮았어 이거. 원숭이는 갈색으로 했겠지. 그러니까 그럼, 그래서 너... 이상해서 그냥 아, 초능력 쓴 거예요. 자, 당연인 줄 알았는데 돌리여서 아니. 오케이. 딱 봐도 자, 돌리네, 딱 오늘의 마지막 참가자 태경이. 아, 마지막. 자, 갔네. 마지막 아, 과연 1등은 누가 될지. 산티님과 아이몽님의 대결이네. 아, 아니야, 태경이도 여기서 다 맞추게 하면 되지 않나? 와, 여기서 동점되면 진짜. 자, 문제 오. 확인합니다. 어딨지? 동점되면 대박이야. 네. 야, 이거. 대박. 야, 이거 아. 태경이가 잘하면. 왜? 이거 괜찮아, 문제 괜찮아. 자, 두 글자입니다, 두 글자. 쉬운 문제 산티님만 안 맞길 바랍니다. 자, 두 글자예요, 두 글자. 자, 야, 어울린다. 두 글자고요. 어울린다. 자, 카운트 아니, 다운. 어울린다. 자, 준비됐죠? 아, 뭐. 카운트 다운 갑니다. 5, 귀요미. 4, 3. 뭔 소리야? 자라니까. 1. 그다고? 고고. 자, 카운트 다운 갈게요. 자, 고고싱. 변태. 변태. 어? 변태 좀. 두 글자. 자, 변태? 두 글자예요. 두 글자. 과연 태경이가 2회 연속 우승할 수 있을지. 알겠다. 알겠다. 자, 아, 뭘 알겠어? 알아, 뭘 알아. 나도 어, 알 것 같아. 어, 알 것 같아. 나 진짜 저 비코님 알 것 같아 소리 좀 안 하면 안 돼요? 왜요? 두고 있자. 지금 맨날 알 것 같다면서 맞추지도 못. 아니네, 아니네? 아이고, 비코님이 꼴찌가 아니네, 지금?
뭐야 누가 꼴찌 알거든요? 아 이거 꼴찌야. 어 내가 꼴찌야. 아니야 너 아니야, 너랑 이번에 잘하면 어. 태경님이 1등을 할 수 있어. 너랑 야마코 누나랑 공동 꼴찌야. 난 꼴찌는 안 한다고. 자 과연 뭘까요? 이게 몇 글자라고요? 두 글자예요. 이게 다예요? 메이플 아니야? 아니야. 어 그래. 자 두 글자입니다 두 글자. 어. 뭐야 이게? 너무 많은데 답이 그럼 이거. 이 답이 엄청나. 자 1분 지났고요. 2분 남았어요. 2분 정도 남았습니다 아직. 응? 응? 팔아 먹어? 이거를. 빨대? 이거 뭐야 총이야? 용가시? 뭐야? 뭐야? 옷이던가? 아니야 기다려. 기다리래. 용가시 뭐야? 용가시래. 용가시? 용가시 뭐야? 자 1분 30초 남았어요. 어? 응? 1분 30초 남았어요. 1분 30초. 아메바. 아니에요. 아메바. 아이고. 집신벌레. 집신벌레라니. 아, 도대체. 자기 닮은 거 말하고 있어 지금. 뭐요? 뭐요는 뭐요긴 뭐요죠 그게. 자, 두 글자예요. 두 글자 여러분. 두 글자입니다. 두 글자입니다. 두 글자. 두 글자. 이게 뭐야? 어, 저 징그러울 알 수가 있나? 이렇게 해서. 이게 블럭을 여러 가지 활용해 가지고 만들기도 하고 있네. 병균. 뭐야? 어떻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야 네가 봐도 뭐야? 이상하지 않냐? 어, 뭐야? 네가 봐도 이상하지 않냐? 이게 뭐야? 자 50초 남았어요. 50초. 어 도대체 이게 뭐야? 1등은 물건나 갔네. 이거 두 글자예요? 네 두 글자예요. 예. 살모넬라균 뭐야? 진짜? 살모넬라균. 네. 아 센스 보소 진짜. 자, 아이고. 30초 남았어. 어, 야, 진짜 할 수 있어. 이거는 진짜. 야, 이거 안 되겠다. 야, 두둠칫의 역사 안 나오나? 어? 20초? 이번에 좀 약했다. 안 되겠다. 이걸 한때였어. 자, 한창 아, 너무 어려워. 15초, 15초. 마지막 스파트. 할 수 있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할 수 있어.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4 오 마이 갓. 3 2 뭐야 이게? 1 이게 뭐야? 땡. 아, 잠깐만. 자, 아. 끝났습니다. 카운트 다운 끝났어요. 자, 끝났어. 그만 설치. 그만 설치. 어, 끝났어. 끝났어. 맞지, 맞지. 자, 여기까지 봐줄게. 여기까지 봐줄게. 자, 오케이. 자, 한번 잘 보세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뭔지 한번 잘 보세요. 나는 대충 알 거 같아. 근데. 누구 알아? 아니깐요. 아, 근데 알아도 모르겠다. 자, 뭐야? 위 아니야 위? 자 우리야 한번 출제자의 변은 출제자의 변은 이따가 정답 다 보내 한번 들어보기로 하고요. 왜 이렇게 어, 표현했는지. 아닌데 어디 보내세요. 자 마지막 오늘의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정답 아, 예, 보내주세요. 예술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나? 야 이해를 할 수 있게 예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진짜. 아 나 답을 쓸 수가 없어. 감이 아예 지금 답 하나도 안 왔거든요. 자 다들 야 이거 문제 풀이 하는 사람들을 멘붕 시키고 있어. 어 이거 뭐야? 아 뭐야 이게? 얘는 뭔데 얘? 아 나 이게 멋이단가 진짜. 얘는 와 추천 101개 감사합니다. 100번째 추천 모바일링 고마워요. 답을 믿음, 아무도 안 보내. 믿음님도 이따, 감사합니다. 이따 설명 이따 설명 드릴게요. 아니, 아니 얘가 뭔데 얘. 답을 아무도 안 보낸다. 답을 빨리 보내라고 여러분. 왔어. 아무거나 써서 보내세요. 진짜 이거 써서 보내세요. 근데 이거를 그냥 어떻게 이따구로 표현하냐라고 쓰고 두 글자 그냥 그 단어 쓰면 맞출 수도 있어 그치? 어. 아 진짜 얘 진짜 네 이러면서 보낼 수 있어. 자 여러분 정답 보내주세요. 빨리 보내주세요. 오, 10초 안에 보내, 10초 안에 보내주세요. 설마. 자 왜요 왜요? 10초 안에 답을 보내주세요. 설마. 진짜 모르겠다. 나 몰라. 이거예요? 나 모르겠다 이거. 자 해봐요. 어떻게? 자 정답 보내주세요. 비코나 미쳤니? 비코나 미쳤니래. 두 글자. 자, 비방용 정답 보내면은 그냥 때려버립니다 진짜. 어? 아니 그 방송 가능한 진짜 모르겠다. 아, 아이봉님만 보내시면 돼요. 근데 잠 이거 끝난말이라고 생각했는데 빅미님이 곱창이래 곱창. 이게 방송에 나가도 되는 말이에요 제가 보낸 게? 아 조금 가까웠는데. 아 그래요? 자 야! 생각도 자 정답자는 빵명입니다 빵명. 아 이거 자 이거 정답 이거 공개할게요 정답! 진짜 병맛이다 병맛. 아
병 맛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병이고 이게 왜 혀야? 이게 혀야 혀. 아니, 이게 왜 혀야? 이게 병 맛보고 있는 거야 지금. 아, 진짜 못했다. 이게 말이 돼 이게? 자 일단은 뭐라고 내나 보죠? 야마코님 병신, 세인트님 넬름. 야 그래도 이걸 혀로 파악을 했네 넬름이라고 한 거 보면. 나 이해는 됐는데 이거 이게 뭐지? 야 대단하다. 난 이걸 혀로 봤다는 게 대단하다 일단. 나도. 와 0.5점 주고 싶다 진짜. 자 슈라 이게 뭐야? 비콘. 아 비콘 미쳤나? 왜요? 비콘 고추. 아이몽 포션. 자. 자. 자 정답자는 빵명이고요. 자 태경아 이건 뭐야? 마지막에 이거 그린 거 뭐야 이거? 이게 짤 아니에요? 짤 아니 이게 뭐야? 엉덩국님이라고. 아 엉덩국 만화 그리시는 분. 아 어떡해 엉덩국이래 이게. 엉덩국님이라고? 병만 만화를 잘 그려. 아 그래? 아 진짜 웃겼다. 난 웹툰 안 봐서 잘 몰랐다. 아 그래? 네. 아 이게 아깝다. 아 병맛 만화를 잘 그리시는 분이야? 고추 누가 고추? 고추 비콘. 넘어가자. 아 이런 진짜 비콘 같은 이라고 진짜. 아니 나 이게 혓바닥이 아니라 고추인 줄 알았어 이거. 아 이거 빨간 고추. 해소. 아 배어키님 감사합니다. 선물 고마워요. 별풍선 한 개 감사합니다. 이거 혀고 저게 이빨이고 이게 입술이고. 야 이게 맞대? 이렇게 돌아가 있어. 네, 맞아요 맞아. 근데 어찌 됐건 오늘의 우승자는. 산티님. 어 누구지? 산티님이다. 산티님. 야 문제도 잘 맞췄고요. 와. 문제도 잘 냈어. 와. 졸업 사진 대박이었다. 졸업 사진. 졸업 사진 때 진짜 소름 돋았다. 야 산티님 우승. 산티님 오우. 축하합니다. 아 번외로다가 내가 문제 한번 내가 내고 내가 한번 여기다 해볼게 맞춰볼래요? 오케이 오케이. 나도 오케이. 한번 해볼까? 얼마나 잘하나. 자 여러분. 얼마나 잘하나. 여러분 저도 한번 해볼까요? 자 아, 대신에 그냥... 채팅창 보지 마세요. 여러분이 문제 내주세요. 여러분이 문제 내주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내주신 거 중에 제가 골라볼게요. 단풍님 거 한번 해볼게요. 예. 자, 네 글자고요. 자, 네. 카운트다운 한번 세주세요. 잠깐만, 이렇게 하고 카운트다운 세주세요. 3분 카운트다운 해줘요? 3분? 네네. 자, 그러면요. 자, 단풍님 걸로 하겠습니다. 단풍님 거 준비되셨죠? 자, 네 글자예요, 네 글자. 아, 소리 잘 들으세요. 시작할 거예요. 네. 시작. 오케이. 네 글자. 아? 제발. 아 여러분 아는데 안 맞추면 안 됩니다 진짜. 나 놀린다고? 약속해줘요 그거. 그건 약속해줘 진짜. 알았어요. 글자로 하는구만. 그 표현을 맞아. 하셔야 맞추죠 우리. 맞아. 아 잠깐만 이거 왜 이렇게 어렵냐? 맞출 수 있게 해줘야 맞. 밑에서 보면은 이게 잘 안 나온다니까 진짜. 아니 이걸 뭘 표현한 거야? 뭐야? 뭐야? 뭐야 이게? 모르겠다. 그리고 자 뭐 19금이에요? 네 글자. 19다. 이렇게 하고 빨간 양털. 도티. 아, 나는 무급이네. 자. 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할 수 있을 것 같아. 도티 생활. 도티 일상. 자. 도티 컴퓨터. 이렇게 하고. 도티 컴퓨터. 컴퓨터. 하나. 아, 몇 분 남았어? 몇 분? 야, 이거 나 미치게 똥줄 탄다. 키 드라이브. 도티 일상. 몇 분 남았어요? 폴더. 숨겨진 폴더. 몇 분 남았냐고? 2분 남았어요. 2분? 오케이. 2분이면 괜찮아. 메추리알. 도티 컴퓨터래. 새 폴더. 새 폴더. 새 폴더. 새 폴더. 자, 오케이 나 할 수 있다. 네. 팁인가 저거? 즐겨찾기. 뻐꾸기. 아 나는. 어 이거 왜 이렇게 커? 이거 왜 이렇게 커? 뭐지? 뭐야? 와 진짜. 비코니보다 못하는 사람 처음 봤어. TV다 TV. 뭐라고? 아니 아니야. TV 아니야. TV 아니야. 심야 영화. 심야 영화. 오씨. 밤에만 하는 거. 성인 방송? 1분 30초. 성인 방송. 아, 이거 외계인이야? 응? 이게 뭐야? 왜? TBS 특강이래. 하나 주. 아, 이거. 잠깐만. 이게 뭐야? 잠깐만. 기다려 봐. 아직 몇 분 남았어요? 성형 괴물? 몇 분 남았냐고. 정서 불안. 아니 나보고 그렇게 뭐라 하시더니 몇 분 남았냐고요? 못하시네. 아니 뭐 이게 뭐야? 난 묻지 않네. 몇 분 남았냐고요? 아니 50초 남았어요. 50초 괜찮다. 30초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왜 이렇게 조급해? 불안해요? 이거 아 비코니보다 못하는 분 처음 봤어. 야 나 어? 내가 얼마나 이거 이게 뭐냐면 시끄러 GTA 내가 잘하 어 잠깐만. 오케이. 자 제발 오케이, 제발 한글. 여러분 이거 알 수 있지 이거
네요. 이거 이거 근데요 이게 아 글씨 쓰고 싶어. 정서 불안이네. 30초 남았어요. 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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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서 이거 이거 19 이거 영어예요 영어? 자 19 ADHD 아니에요? ADHD 아니에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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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한 거 야한 거 표현력 강하네. 이거 좀 그려볼까? 좋네. 자 이게 뭐야 막꽃님. 자 네? 잠깐만 채팅창에 막꽃님이나 도티님이나 도토리 기자기 자 여기 이거 이거 하면 이거 하면 알 수 있을 것 같아. 아 이거 어 아, 이것도 다 보내야 돼요? 자 이 이게 뭐지? 이거를 이렇게 쓰네. 자 오케이 자자 답 답 보내세요. 이거 몇 글자예요? 이거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아, 이걸 아, 이렇게 표현해 네 글자 이렇게 표현하나? 네 글자 야 이 정도면 됐지 뭐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 진짜. 아 진짜 얼마나 잘... 얼마나 힘든지 이제 아셨죠? 야 그래도 내가 야마코 누나보단 잘했다 진짜. 뭐래? 맞아. 이거 근데 좀 심했다. 아, 야 궁꾼님 초콜릿 140개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그리고 아이 뭐 이거 맞춘 사람이 천재다 이거. 야 나는 아니야 이거 진짜 맞출 수 있어. 나는... 잘 이거 진짜 맞출 수 있다니까. 이거 잠 누구한테 보내요? 이거 잠뜰님한테 네. 보내요. 링? 아 이거 진짜 알면서 못 풀 이거 진짜 내가 만약에 문제 풀 수 바로 맞췄다 진짜 완전 에이, 완전 대박 센 센스 쩐다 진짜 나 그거 자 진짜 아 일부러 틀리면 안 돼 진짜 일부러 틀리기만 해봐 진짜 일부러 안 똑똑해서 맞추는 거 같은데 답을 맞춘 분이 없어요. 어 뭐야 이거 아니에요? 아 네 글자라니까 어? 아니 네 글자인데 어떻게 아니야? 아니야? 네 글자 네 글자 나 맞는 거 같은데 답을 맞춘 사람이 없다니 이게 말이 돼? 장난이야 장난 그래? 자 야 대박 보십시오. 세 명 맞췄습니다. 세 명. 와. 어? 우리가 잘 맞춘 거지. 세 명 맞췄어요. 세 명. 잘 푼 거다. 야, 보셨습니까? 어, 잘한 게 아니야. 야마코 누나 인정하세요, 진짜. 뭘 인정해요? 누나도 맞췄잖아요. 그 제가 잘 맞춘 거라니까요. 자, 정답은 음란마귀입니다. 음란마귀. 자, 제가 잘 맞춘 여러분 보십시오. 거죠. 19 음란. 이거 마귀가 딱 봐도 마귀 아닙니까? 마귀? 어? 어? 여기 여기 이렇게 불나 뿔나 있잖아. 뿔. 마귀 하면 뿔이지. 뿔나 있고. 뿔이야. 거기다 포크 포크. 메뚜기인 줄 알았다고요. 마귀의 상징 어, 포크. 그리고 이거 이거 뭐 이거 뭐겠어요? 이거 먼저 맞춰 봐 이거. 이거 모르겠어. 진짜 모르겠어. 이거 뭔데요, 귀 귀. 뭐예요? 귀네 귀. 아, 이거 귀. 이거 귀. 아. 옆모습. 음란 막 귀할 때 귀? 자 귀! 귀! 귀. 어 귀! 아, 아 나는 솔직히 어. 솔직히 네 글자고 그냥 대충 내가 어? 내가 도티님의 성격을 알아서 음란마귀로 맞췄지만 아니 제 성격을 아는 거랑 이거 더듬이하고 이러면 딱 봐도 유재석이고 뭐 자 뭐 뿔 뿔 뿔에다가 마귀에다가 야 진짜 내가 생각해도 나는 여러분 여러분 저 싱크백입니다 싱크백 그래. 대박이죠? 자 아무튼요 자 다시 클로징 다시 하자. 아 기분 좋아 세 명 맞췄어 기분 좋아 깨방정 깨방정 멍키 멍키 매직. 자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자 여러분 제가 이 정도입니다. 제가 만약에 출전했으면요 바로 1등이죠. 무슨 소리 무슨 소리 어림없는 소리 어림없는 소리라니. 자 클로징 할게요. 자 또 없는 소리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맙고요. 태경님 산티님 야마코누님 도미노띵님 운영해주신 자 비코님 잠들님 태경이 슈라님 너무너무 고마워요. 자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그럼 이만